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바이오팜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비교적 뭐 안정적이고 양호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이제 1시 1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4만 4천조, 4만 4,600주 정도로 최소 1일 예상 거래량이 양봉이 나오면서 대략 한 20만 주 이상 수반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준다면 본격적인 어떤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썸네일 제목에도 8만 원대라면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이제 표현을 써봤는데요. 하여튼 그 지금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필요 조건 내지 충분 조건은 이제 다 갖춘 상태입니다. 뭐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자기 또 주가가 이제 갑자기 뭐 크게 오르게 되면 따라서기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뭐 다소 좀 물린다. 뭐 그런 심정으로 무리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좀 밀릴 때마다 비중을 좀 확보해 나간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SK 바이오팜은 이제 길게 본다면 내년도 한 이제 상반기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5월도 중반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략 한 1년 정도 목표로,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중간중간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이제 그 2분기가,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 1부, 2, 그 상반기 한 말쯤, 6월이나 7월 정도, 그때 정도까지 끌고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8만 원대는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이제 그 인지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금리 흐름은 상당히 좋죠. 최근에 이제 그 4월 말경에 이제 그 4.7%대 고점 이후에 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검정선이죠. 이게 이제 그 단기 추세선인데, 단기 추세선은 지금 하향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뭐 중기 추세선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3월 한 초반, 3월 초하고 3월 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추세 지지선도 이제 이탈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추세선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추세가 이탈된다면 다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뭐 인하에 따른 뚜렷한 어떤 그 시그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고금리 환경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제 갈등이죠. 지금 뭐 지금 최근에도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몇 프로 정도 때가 아니라 뭐100%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미중 간 갈등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이제 고금리 어떤 그 추세, 고금리 환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자, 두 번째로 뭐또 말씀드린다라면 역시 그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좀그 저금리 시대는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그 미국 채권 금리는 성장주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섹터에 좀 유리한 환경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 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2020년에 이제 상장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연봉이 하나, 둘, 셋, 넷, 5년 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적자를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잠깐 이제 그 950억 흑자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영업에 의한 흑자가 아닙니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제 마일스톤 유입으로 인해서 흑자가 난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작년까지 적자가 나오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작게는 이제 400억에서, 최근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을 이제 그 종합해 보면 작게는 이제 400억에서 많게는 한 7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025년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천억대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증가율이 가장 좀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에도 만약 2025년에 2천억에서 2026년에 뭐 5천억, 6천억 이상을 찍는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때 또 가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영업이 증가율이 가장 가파라지는 시점이 올해하고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년 동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종목이나 그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단타로 좀 벌고 깨지고 이런 거는 이제 부지기수죠. 그런데 종목이나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이상 끌고 와서 수익을 뭐100% 정도 이상 도모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시중 금리를 감안한다면 여러분들 50%도 굉장한, 100%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이죠. 제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4년 들어서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 말고요, 가장 우리가 먼저 사야 될 종목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인데, 두 종목 모두가 이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닥권이었고, 또 하나는 실적 턴어라운드. 그냥 턴어라운드가 아니죠. 실적 메가 턴어라운드다. 특히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대표급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신약을 개발해서 그 신약을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성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면 또 이제 마케팅에서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2상이든 혹은 3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술 수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마케팅까지 지금 이제 SK바이오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바이오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탑라인 성장과 비용 효율화 지속. 자, 이슈 1분기 리뷰. 미국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코프리는 이제 한국명이 이제 세노바메이트고, 엑스코프리는 미국명입니다. 미국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판매하는 이름은 이제 온투쥬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래셔널이라는 것이 뭐 이유, 뭐 상승의 근거, 뭐 이유 이런 게 되겠죠. 1분기 연결 매출액이 1,140억, 전년 대비해서 87.5%,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소폭 감소했어요. 작년 4분기에 선방을 좀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03억,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거의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작년도 기준에 실적 흑자 전환됐고, 작년 기준은 -30% 정도 감소했고, 흑자 전환이 됐죠. 흑자 전환이 됐고, 전체 매출은 이제 한30% 정도 오히려 이제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이제 909억, 작년 대비해서 68.5%,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17% 증가했고요. 분기 매출액이 900억 돌파. 전북이 실적 성장을 견인해서 용역 매출이 뭐 149억 정도, 뭐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분기 기준 엑스코프리 처방 수는 약 2만 7천 건으로 경쟁사들의 출시 47개월차 평균 대비해서 2.3배. 경쟁사하고 원래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엑스코프리가 제가 그 까먹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벨기에 소재 그 뇌졸중 치료제 업체인데, 그게 이제 글로벌 1위였는데 엑스코프리가 이제 그 제껴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47개월차 평균 대비 2.7% 수준이라는 것은 뭐 굉장한 거죠. 1위를 이제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영업 인력, 우리가 영업사원들이죠. 영업사원들 대상 인센티브 제도 개시 이후에 신규 처방자 환자 수도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판관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바이오라든가 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 조직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케팅 능력, 영업력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그뭐 굉장히 힘들고 또뭐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드바베이트의 아시아 임상 적응증 확장, 전신 발작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 부분도 있고, 그두 가지 부분 적응증 확장 추세 있고, 임상 3상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자, 내년도 2025년 품목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연내 그 TPD,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개발 일정이 있고, 또 RPT, 방사성 의약품의 세부 사업 발표 예정, 뭐 이런 또뭐 나름 어떤 성장성이죠. 뭐 세컨드 프로덕트 도입할 계획이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성장성이 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라면 주가에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분기별 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보다 변경 후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 후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자, 하여튼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이죠. 완벽한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없습니다. 2분기는 실적이 조금 낮아요. 91억인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한 부분처럼 1분기는 뭡니까? 제품 단가가 6%가 인상했죠.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자,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16일이죠. 5월 달도 이제 그 중간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에 2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면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선방이 되는 과정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다소 조금 이제 그좀 정체된 그런 모습인데 2분기 실적보다 2분기도 이제 그 1개월 반 남았죠. 이제 3분기 실적의 어떤 뭐 실적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되는 과정이 전개된다면 또 의미 있는 그런 흐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68억입니다. 그래서 온기로 따지면 500억이 넘습니다. 503억인가로 제가 기억한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도 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 굉장히 좋죠.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차트 완성도를 끝내줍니다. 우리가 그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차트가 이쁘다, 차트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주가가 뭐 많이 오른다, 뭐 오른다 빠진다 이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주봉 차트고. 자, 21년 7월서부터의 주봉 차트입니다. 좀 길죠, 기간이.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외국인은 뭐 계속해서 순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 기관인데, 기관도 굉장히 수급이 좋았어요. 기관 수급 좋은데, 우리 앞전에 10만 원 고점 찍은 날 있죠? 3월 말이죠. 3월 말인가 4월 초로, 아,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 장중 고점이 4월 초가 되겠는데, 공교롭게 그때 이후서부터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은 뭐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기관이 순매도했다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면 주가는 의외로 상당히 어떤 거 강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하여튼 그 SK바이오팜 지금 이제 뭐 삼성중공업 지금 뭐 공격적으로 사세요, 적극적으로 사세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이제 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그렇고 SK바이오팜은 여전히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자, 아울러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작년 한 9월서부터 강조해드렸던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들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자, 이게 다 주봉 차트예요. 작년 3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4만 원대, 5만 원대에서 이거는 이제 자제분들한테도 증여해줄 만한 그런 그 바이오다, 플랫폼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하여튼 뭐 5만 원짜리가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우측에 보면 리가켄바이오, 예전에 레고켄바이오죠. 레고켄바이오 같은 것도 이제 3만 원대에서 막 8만 원대까지 100% 이상 올라가고. ST팜이 조금 늦었는데 ST팜도 여하튼간에 막100% 가까이 올랐어요. 남은 게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물론 이제 SK바이오팜이죠. 뭐그 얘기는 또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된다면 뭐 언제든지 당장 뭐 현재라 지금이라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시장 흐름도 괜찮죠. 고금리 환경에 내성이 갖췄던가 혹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고 실적 좋죠. 실적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뭐 다양한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SK파이어팜도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앞중 거죠. 1월 3일이 되겠네요. 1월 3일 날 이제 10만 4천 고점 위에 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이제 화살표를 표시던 지역 있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날 장중 최저점으로 8만 700원. 제가 왜 여기를 표시했냐면 8만 700원이 절대 바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뭐그 분위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심을 하는 분위기고 바이오 전반이 좀안 좋았어요. 근데 8만 700원이 이따 그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된 이 가격이 절대 바닥이라면 주가는 이제는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을 높이고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버린다, 뭐 최소한 뭐 4% 5%확 올라버리게 되면 이제 따라사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주식들은요, 시간의 힘을, 시간함수예요, 시간함수.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시간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월 회원을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글쎄요, 뭐 소액 투자가 들으면 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은 크게 부담은 좀안 가는 다른 어떤 그 우리 그 관계사들에 비하면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알아야 갖고 만약에 그뭐 삼성 중공업이든 혹은 이제 SK 바이오팜이든 혹은 뭐 하이브가 됐든 야, 이 당신 생각하고 현대 투자하고 나는 일치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뭐 반드시 뭐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